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자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다른 주민 2명을 살해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평소에 잘 어울리는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김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 앞 도로에 순찰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파트에서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아파트 4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다치게 하고 13층으로 올라가 두 명을 살해했습니다. 남성은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160만 원을 잃자 함께 있던 이웃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처음 도박 사이트를 소개해준 사람을 공격한 건데 가해 남성은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8천만 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남성은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층의 이웃을 찾아갔지만 집에 없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어 13층으로 이동해 평소 도박을 할 때 휴대전화를 빌렸던 주민과 화투를 자주 치던 다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은 두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같은 사람하고 친하죠. 자기네들끼리 친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전화하고 뭐 4층 있는 사람 차 타고 며칠도 하고 뭐 그런 거만 봤는데. 범행 당시 가해 남성은 음주 상태였는데 두 이웃의 목숨을 빼앗은 뒤 아파트 근처에서 중학생들도 흉기로 협박했습니다. 학생들한테 택시를 좀 잡아달라고 했는데 택시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니까 119신고를 해가지고 특수협박으로 이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됩니다. 폭행당했다는 별건 신고가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도박으로 돈을 잃고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